체온계 정확하게 재는 법 아시나요? 열이 많다고 느꼈을 때 유용한 체온계를 올바르게 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. 체온계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타이밍이나 환경에서 재면 정확한 체온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체온계를 사용한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에 대해 해설해 나간다. 1. 운동 후 체온계 사용은 시간을 두어야 한다. 체온은 재는 타이밍이나 시간에 따라서는 상승하고 있을 수 있다. 체온이 상승하고 있는 타이밍에 재도 정확하게 체온 측정이 되지 않으므로 재는 시간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. 식사 후 목욕 후 운동 후 체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0분은 시간을 두고 측정하도록 유의하자. 또 체온계에는 종류가 있지만 실측식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각도가 내려가 있으면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. 각도는 30, 45도 정도가 좋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번 체크하는 것이 좋다.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하려면 겨드랑이에 땀을 닦아내고 측정에 적합한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다. 2. 겨드랑이 이외에 체온계 사용 시 재는 방법. 체온계에는 종류가 있으며 사물에 따라 재는 부위가 다르다. 체온을 재는 부위는 주로 세 곳. 겨드랑이, 귀, 입이다. 3. 겨드랑이에서 체온계를 사용할 때는 좌우 어느 쪽?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측정할 때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겨드랑이 중 어느 쪽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.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 좋다는 것이 정답이지만 체온을 재는 장소는 심장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. 오른쪽 겨드랑이, 왼쪽 겨드랑이 어느 쪽에서 측정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양쪽 겨드랑이에서 각각 측정하면 좌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체온을 재는 것이라면 어느 한쪽에서 통일하는 것이 좋다. 4.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측정할 때 주의점.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재려면 먼저 땀을 닦아내는 것이 포인트다. 땀을 흘리고 있으면 열의 전도도가 나빠짐으로 주의가 필요하다. 그리고 속옷을 만짐으로써 올바른 체온을 측정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기 전 체온계가 속옷에 닿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. 결론. 체온계 재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. 체온계에는 겨드랑이, 귀, 입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각각의 측정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을 확실히 기억해두자.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.